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구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일명 벌집 계좌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벌집 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원화 거래를 위해 자체 법인 계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법인 계좌 주된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거래에 사용되면서 벌집 계좌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실제 비트소닉을 운영하는 스쿱미디어는 최근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은 해당 계좌가 일반 법인용 계좌로 개설됐으나 지난해부터 투자자 자금 계좌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를 정지한 이유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이 있음을 감지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비트소닉이 가처분 신청에 즉각 나서면서 현재 해당 계좌가 막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벌집 계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면 그동안 벌집 계좌로 투자자 목에게 나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투자자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부터 취약한 보안 시스템의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소, 운영 어려움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거래소 등 중소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검증된 업비트와 빗썸 등 우량 거래소로 투자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절반 이상이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